shopkeeper. 아, 다음에 grade 학력 성적 성적 학년 등급 다음에 manners 예의 매너는 뭐라 했어 매너 매너 잠깐만요 10초를 넘어가세요 10초 안 30초 방법 방법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단수일 때하고 복수일 때하고 뜻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복수에서 뜻이 하나 원래 단수가 안 갖고 있던 뜻을 가지게 되는 명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같이 설명했던 게 뭐였더라? 디렉션. 그렇죠. 디렉션. 디렉션은 방향. 디렉션스는 방향들도 되고 지시사항도 된다 했죠. 그다음에 truth. 진실. 형용사형은 true. 부사형은 truly. 됐습니까? 이게 진실된, 진실되게, 진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어려움은 difficult difficulty difficulty야 그렇죠 difficulty 해야죠 difficult는 어려운이라는 형용사죠 오케이 영어는 품사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늘 천국은 heaven 오케이 okay, 출생지 네이티브 형용사죠 네이티브 스피커 한 뭐예요 네이티브 스피커 원어민을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 다음에 realize 알아차리다 깨닫다 오케이 형용사형은 realize 형용사는 리얼이죠, 리얼. 진실된. 진실을 알게 되다란 뜻이 realize. 진실을 알게 되다. 형용사형은 real. 부사형은 really. 그렇죠, really죠. 그 다음에 task. 임무, 뭐, 일, 과제, 작업. 그럼 멀티태스크는 뭐예요, 멀티태스크?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 보고 멀티태스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주이시 유대인의 명 이건 형용사형이고요. 명사형은 주 유대인이죠 이건 명사. 오케이 이런 단어들이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foreign이 어디서 나왔더라? 아마 그 foreign language 할 때 나왔죠.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할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허위들이 영어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Have difficulty in learning English. Have difficulty in learning English. 그래서 have difficulty in이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뭐 have difficulty in speaking English. 뭐 have difficulty in solving the problem. 뭐 그 문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have difficulty in 그 다음에 누군가와 데이트하러 나가다 go out with someone 그러니까 go out이 외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데이트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with 써서 누구누구와 함께 go out with someone 그 다음에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pay more attention to her Pay attention to 꼭 알아두셔야 할 표현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신경쓰다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me 내 말 잘 들어 이런 뜻이겠죠 Pay attention to her 뭐를 써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Pay attention to 하고 같은 말 Pay attention to 하고 같은 말 Pay attention to Be interested in? 그거보다는 이게 낫겠죠 focus on pay attention to focus on 전부 다 집중하다 pay attention to 또는 focus on 집중하다 라는 표현들입니다 listen carefully to me 뭐 focus on me pay attention to me 전부 다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라는 뜻 쓰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예의가 없다. Have no manners. 방법들이 없다가 아닙니다. Have no manners. 우리가 매너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매너즈가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원래는 예의가 없다라고 하려면 매너가 없어 이러면 방법이 없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아기가 아니고 젊은이다. No longer a baby but a young man. 이거 할 때 뭐 설명했냐? Not A but B. A 아니고 B. not 자리에 not하고 비슷한 뜻인 no 이런 거 써서 더 이상이라는 의미로 바꿨습니다. 더 이상 베이비가 아니라 but a young man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규현 18번 알맞은 거 넣어서 읽어주세요. My friend felt the same way. Me. 그래서 뭔 소리예요? The movie was very exciting to me. My friend felt the same way as me. 뭔 소리예요? 영화 매우 재밌었다. My friend felt the same way as me. 맞든 틀리든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뭐 완전 뭐 뒤도 안 오는 대로 소리 하면 뭐 나한테 맞는 거 딱 반 맞는 거.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빨리 뭔 소리일 것 같아. 마이 프렌드 felt the same way as me. 그냥 해보지도 않고 딱밤 맞을 거야. 해보고 딱밤 맞을지 안 맞을지 결정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the movie was very exciting. 그래서 exciting에 대한 얘기. 1번이야 2번이야 아무나.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죠. 됐습니까? 자, 무비가 익사이팅한 기분을 들게 만들었어. 아니면 무비가 익사이팅한 기분이 들어 했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형용사 쓴다? ing형 해야 되겠죠. 이거를 I로 바꿔서 똑같은 문장 말할 수 있겠죠? 네. I was very excited. In the movie. I was very excited in the movie나 the movie was very exciting to me나 똑같은 얘기죠. Okay, I was very excited in the movie 하고 똑같은 두세 문장이죠. 나는 그 영화에 엄청 열광했어. 신나했어. The movie was very exciting to me. 그 영화가 나에게 매우 재밌었어. My friend felt the same way. Feel the same way. 뭐야? Feel the same way as까지 해서 feel the same way as 하면 누구누구와 같은 기분이 들다 라는 뜻이죠. as는 여기서는 as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라는 뜻입니다. 나와 같은 기분이 들었다. 동감이었다. 그러면 my friend felt exciting이야 excited야 excited as me 하고 같은 뜻이죠. 친구도 신나했다. 오케이. 계속해서 동의. 19번 You don't have to be nervous. Just say as you as 뭐? You. 아 이것도 못 읽는다. 아 혀가 꼬여. 아 혀가 꼬인다. 뭐 말만 많습니다. 아. 네? 안 되는데요. 안돼. 안돼. 대신 다른 히터를 켜지. 아. 오케이 빨리 와. 읽고 뭔 소리인지 빨리 얘기해줘. You don't have to be nervous. Just act as usual.
너는 그거 널버스 해질 필요가 없다. 똑같이 항상 똑같이 행동해라. 오케이, 널버스도 모른다. 아, 긴장된 긴장된. 넌 긴장할 필요가 없다. Just act. 그냥 행동해라. As usual. 평상시 같이. 평소처럼. 평소처럼 행동해라. 긴장할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be nervous. Just act as usual. 평상시처럼 행동해. Okay. 그래서 he is afraid of meeting people. 그는 사람 만나 것을 두려워한다.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 He now stays at home all the time. 그는 지금 항상 집에 머물고 있다. Okay. 그래서 for this reason. 쓰임새는 앞에 for this reason 앞에 뭐가 오고? 원인. 원인이 오고 for this reason 뒤에 결과. 오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so나 therefore 이런 게 있죠. Therefore. Okay, 그러므로 라는 뜻의 말들입니다. So, therefore, for this reason, he's afraid of meeting people. 그는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For this reason, so therefore, he now stays at home all the time. 늘 집에 머물고 있어요. 됐습니까? 네. Okay. 그 다음에 규현이하고 동의하고 열심히 한대요. Okay, 1번. It took an hour for him to make dinner. 같은 표현, 동의 뭐가 있을까? 오케이, 하나 모르시고. 규현, 같은 표현 뭐가 가능할까? 8 took an hour for him to make dinner. 근데 Grammar to Know 같은 데 나왔던 것들이 모여 있는 거죠, 여기는? 다빈, 같은 표현 뭐가 가능할까요? It took him an hour to make dinner. 초이, 맞아? 네. 오케이, 맞죠. 이거 뭐 할 때 배웠더라? 규현, 그래서 it took an hour for him to make dinner.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문장의 뜻이, 이 두 문장 다 쓴 뜻인데. It took an hour. Okay. 누가 만들었는데? 그가 저녁 만드는 것은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는 뜻으로서 take의 여러 가지 뜻, 뭐 이런 얘기하고, it에 대해서 얘기하고, to make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랬던 문장이죠, 이거? 네. 그쵸? Okay.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누가누가 뭐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이런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It took an hour. 한 시간 걸렸어. 누구로선, 그로서는, 뭐 하는 것, to make dinner 하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동희, it에 대한 얘기 좀 해줘. 가주어요. 가주어다? 그럼 진짜 주어 어딨는데? To make dinner. 그래서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했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 뭐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문장 설명했어. 이 문장 뭐라고 설명했냐. Take a 시간. 이렇게 나오면 가져갔다. 뭐가 가져갔다? 이 자리에 이거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저녁 만드는 게 뭐 했다? 가져갔다. 누구한테서? A에게서 무엇을? 시간을. 됐습니까? 저녁 만드는 것이 그에게서 한 시간을 가져갔으니까 이걸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가 저녁 만드는데 한 시간 걸렸습니다. 라는 표현으로써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 시간 나오고 for 나오고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순서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It took an hour. 한 시간 걸렸어. 누가 뭐 하는 것은 그가 저녁 만드는 것은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 라고 설명했었죠? 네. 오케이. 일단 마이너스가 3개 모이면 그때 딱 밥 날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왜 바로 이렇게 뭐 하나 틀렸는데 뭐 사람이 하나 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됐습니까? 네? 아닌가?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규현. Daniel called us right after we came back home. 같은 표현이 뭐지?
이거 나왔나? 네, 네, 나왔어요. 어, 나왔구나. 같은 표현 뭐죠? 또 이름 써야 되나? 내내 called us right after we came back home. We came, 뭐뭐뭐, we came back home. 내내 called us. 잘 모르겠다. 표현이 두 개째? 동희? 몰랐냐? 어. Daniel called us right after we came back home. 아, 모르겠고. 한국어 알겠는데 뭐 어쩌라고. 오케이, 그래서 초이? 다니엘 called us. 다솔 맞아? 네. 오케이. 다니엘 called us. 다니엘이 우리에게 전화했다. 네. Right after we came back home. 우리가 집에 그렇죠. 우리가 집에 오자마자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다니엘이 우리한테 전화했습니다. As soon as 주어 동사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As soon as 주어 동사는 뭔 뜻이에요?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그럼 우리가 집에 오자마자 다니엘이 우리에게 전화했다. 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하면서 뭐 right이 무슨 뜻이다? 바로. 바로란 뜻이다. 오른쪽도 아니고 올바른도 아니고 you are right 할 때 right도 아니고. 됐습니까? 뭐 turn right 할 때 right도 아니고 right after 합쳐서 직후에 바로 바로 후에 있듯이요. Right after we came back. 우리가 집에 오자마자 데니엘이 전화했으니까 우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데니엘이 우리에게 전화했다고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동희부터 할 차례구나. 동희야. 네. I like that book and Mr. Brown wrote the book last year. 다음 보니까 두 문장 하나로 했네. 당첨. 규현. 당첨했군. 또 이름 써야 되는 거야? 어? 됐? 오, 맞았어. 맞았어요? 응. 그거 아니에요? 응? 맞았어. 됐. 됐 또는 뭐? 됐 또는 위치. 여기 후는 왜 안 돼요? 자, 이거 뭐라면서 얘기했냐.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올라가자마자 바로 처음 만나게 될 문법 뭐? 관계 대명사. 됐습니까? 이름이 좀 소화불량 걸리게 생겼어. 이거 뭔 소리야? 되게 뭐 어려운 것 같다. I like that book. 내가 저 책을 마음에 들어 하죠? 네. And Mr. Brown. 그러니까 이게 두 문장인 거예요. 여기서 끝나고 이거 없어도 돼. I like that book. 난 저 책이 마음에 들어. Miss Brown wrote the book last year. 브라운 아줌마가 저 책을 언제 썼다? 작년에 썼다. 이거는 이걸로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오케이. 브라운이었나? 네. 브라운. 자,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됐습니까? 난 저 책이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브라운 아줌마가 작년에 그 책을 썼다. 그럼 이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만들면 난 어떤 책이 마음에 든대? 저 책. 그쵸. 미스터 브라운이 작년에 쓴 책. 그쵸.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난 미스 브라운이 작년에 썼던 저 책을 왜 자꾸 못해.
이런 뜻이죠. 그럼 각자 영어로 쓰면 나는 마음에 든다. I like that book. 그 다음에 Miss Brownie 뭐 했다? Wrote 했다. What? The book을 언제? The year에 됐습니까? 그럼 이 두 문장이 이제 한 문장이 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되느냐? 자, 얘가 썼다가 썼던이 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고 that book이 반복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얘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꾸냐면 이걸로 바꾼단 말이야. which 또는 뭐 that. 네. 그리고 나서 얘를 어디다 가져가야 되냐?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 거예요라는 위치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얘 이제 뭐 할 준비 됐다? 이렇게 할 준비가 된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이제 꾸미러 들어갈 준비 끝났으니까 얘를 북 뜯어 가지고 어디다가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I like that book which Miss Brown wrote last year 하면 이게 이 뜻이 된다 말이야. 내가 마음에 들어. 뭐가 마음에 들어? 저 책이 마음에 들어. 저 책은 저 책인데 누가 뭐 했던 책? 있었던. 됐습니까? 요 부분만 보면 브라운 아줌마가 작년에 썼었다죠. 네. 근데 얘가 나 지금부터 무슨 시 할 거야? 어떤 시 할 거야? 했으니까 브라운이 작년 미스 브라운 아줌마가 작년에 썼다 책이 아니고 어떤 책? 썼던 책이 되고요. 이 녀석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hat은 앞에 있는 게 사물이든 사람이든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that은 만약에 여기 사람이라면 뭐 또는 that, who 또는 that, 사물이라면 뭐 또는 that, which 또는 that을 보고 관계대명사라고 한대요. 그리고 나서 가끔씩 이거 시험 문제 이제 뭐 나중에 관계사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되면 뭐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더 북을 그대로 남겨놓으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 좀비라 그러면서 때려잡으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던 더 북은 뭐가 되면서 사라졌어? 위치가 되면서 일로 가면 사라졌죠? 네. 그럼 위치, 얘가 있으면 돼, 안 돼? 네. 여기 얘가 있으면 얘를 보고 좀비라고 할 거예요. 됐습니까? 대시 돼서 사라졌는데 또 나타나면 되겠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목적격과 원래 무슨 어 자리에 있었다? wrote의 목적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그리고 뭐 얘를 뭐 할 수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곧 뭐 우리 책 거의 다 그래머 거의 끝났죠? 네. 그렇죠. 앞에 몇 개 조금 하고. 그렇습니까? 이제 아마 12월 달은 안 될 것 같고 1월 달쯤에 이제 그래머 2 2학년 거 시작을 할 건데요. 그때 좀 자세하게 이제 2학년 1학기 때 하이라이트는 현재 완료 시제하고 관계사예요. 지금 하는 이거하고 have 플러스 pp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5형식 문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였고요. 오케이. 동의는 이제 딱밤 당첨이네. 좀 이따 정산할게. 다 풀고 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칼질하라는 거네요. 칼질하라는 거. 오케이. 너랑 둘이 숙제 안 해온 친구도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다음은 강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선 가게에 항상 들러서 약간의 생선을 구입했다. 칼질하면 뭐 여러 토막 나오겠는데 이번엔 규현이부터 할 차례구나. 규현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 탐? 네 아저씨. 예예. 아 수업 중이긴 한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왜 내가 아저씨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 네. 내가 아저씨인데, 그치? 할아버지인가, 그러면? 규현아, 어떻게 생각하니?
오케이, 규현이 그래서 당첨. 오케이, 동희. Tom Eric visit the fish's hub and report from fish on his way home from the river. 오케이, Tom always visit 뭐? 네? The fish shop and bought some fish. Bought some fish on his way home. On his way home from the river. 그래서 이 칼질하면 누가? 탐은 언제 강에서 집에 오라는 기계 무엇했다? 생선 가게를 항상 들렀다. 그리고 약간의 생선을 구입했다. 그러면 뭐뭐 했다 그리고 뭐뭐 했다 동사가 들어있는 부분을 먼저 나오죠. 네. Tom always visited 했다 무엇을 visited했다 the fish shop을 and bought 했다 무엇을 some fish를 그러면 언제 on his way home from the river 강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케이 그러면 규현아 on his way home from the riv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방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아까 슬쩍 얘기했는데 못 들어는 거야 이군요. 왜? 웬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는데? When did Tom visit the fish shop and bought some fish? Buy some fish겠지. Did가 앞으로 날아갔잖아 아까 전에. When did Tom always visit the fish shop and buy some fish?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희 말고 규현이부터 하면 되겠죠? 아니 동희부터 할 차례구나. 동희야 전 왜 동생이 받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Why don't I have them my sister gets the love? Why don't I 뭐? Have that my sister my sister Get the love. Okay, 그래서 규현 맞아? Why don't I have that my sister get to the love? 맞아 틀려? 어? 맞았어? 그러면 동희 마이너스 1 규현 마이너스 오케이 여기 잘 볼까? 왜 나는 왜 어떤 사랑 어떤 사랑 동생이 받는 사랑 오케이 동생이 받다 라는 말을 동생이 받는으로 바꾸면 되겠죠. 동생이 받는다가 뭐야? 내 동생이 받는다 My sister gets 그럼 내 동생이 받는으로 바꾸면 Then my sister gets 그러면 꾸미는 말이 길어졌으니까 어디로 가? 뒤로 그래서 Why don't I have the love? That my sister gets 이렇게 해야죠. Why don't I have the love that my sister gets? 이 that을 보고 이제 뭐라고 곧 배운다? 대명사 됐습니까? My sister가 받는다는데 that 때문에 받는 이 됐고 어떤 시 됐으니까 꾸밀 수가 있고 the love을 꾸밀 수가 있죠. Why don't I have the love? 내가 왜 사랑을 못 받는 걸까? Why don't I have the love? Love은 love인데 누가 뭐 하는 love? That my sister gets 하는 됐습니까? 네. Why don't I have the love that my sister gets?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규현아 그 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는 것이었다 라는 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task to find the Here. 송이 맞아 틀려? 확실해? 네. 오케이 맞았죠. 자, 이 문장은 왜 하라 했냐? 얘 때문에 하라는 거죠. 그렇죠? 1, 2, 3, 4 중에 뭐예요 이거? 1번. 1번 무슨 제목법? 명사적 용법. 그렇죠. 찾는 것이 찾는 것이었다 됐으니까 명사면 할 수 있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목법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역할이죠. 그 중에서 여기서 뭐로 쓰였어? 그렇죠. 것이 것이다. 그러면 동희야 to find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was the task? 그 임무가 뭐였니? What was the task? The task was to find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으로서 what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닐 수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희규현. 그래서 동희야, 우리 반의 거의 모든 학생들은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시간이 숙제 안 해온 친구들 때문에 막 낭비가 되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에 관심 있다 하고 싶은 뭐 여러분들? 빨리 하자! 될 것 같은데? 응 그래 뭐 해봐. Almost everyone in my class is interested in study abroad. 맞아? Almost everyone in my class is interested in study abroad. 이렇게 한 거 맞아요? 컨펌 해주세요. 컨펌 확인해달라고. 제가요? 어 컨펌 이렇게 네. 오케이 규현 마틀. 세븐 마이 클래스 이즈 인트레스티드 인 마틀. 맞았다. 이거 둘다 말로 해보자. 예, 그래서 almost everyone in my class is interested in studying abroad. 아, 어? 이거 무슨 파트 할 때 했던 문법이더라? 동명사. 동명사 할 때 했죠. 아. 공부하다에 관심 있냐, 니들은? 아. 어? 공부하다를 공부하는 것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한 가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우리 반에 있는 거의 모든 학생을 마치 여러 명인 것 같지만 everyone은 뭐 취급한다? 반수. 그래서 is 써야 된다는 거 are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이건 잘했어. 이거 끼워놓은 건 잘했어요. 우리 반의 모든 학생들 할 때 in my class가 어떤 시인데 길어져서 뒤로 가야 되겠죠. 네. Almost everyone in my class is interested in studying abroad. 아, 됐습니까? 정답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번은 규현이 먼저 할 차례구나. 규현, 동희 이런 거 안 쓰죠? 이렇게 하니까 재밌는데 쫄깃, 심장도 좀 쫄깃쫄깃해지고. 규현아 네가 숙제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이거 누가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뭐 이런 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죠? 뭐라도 해보고 틀릴래? 그냥 틀릴래? 뭐? How long? I finish your homework. 하고 물음표? 오케이. 그래서 동의 맡을? 전 다르겠어요. 넌 다르겠다. 네 생각은? How long do you take the take to finish your homework? You take. How long? 윌류라더니 아까. How long do you take to finish your homework? Finish your homework. 이거 왔다. 오케이. 그다음에 초이 생각은? 또 어떻게 할 것 같아? How long? Finish your homework. 그 다음에 또 다솔이 생각은? 어떻게 할 것 같다? How long will you? How long will you take to finish your homework? To finish your homework. 이거 아이고 how long인데 이상한 거 쓰는데. 이거 맞, 컨펌도 해주세요. 각자 했는 거 맞는지. 또 다비 생각은? 저 다솔이랑. 다솔이랑 똑같다. How long will you take to finish your homework?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일단 네가 너의 숙제를 끝나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2시간쯤 걸릴 것 같아 라고 대답했다 칩시다. 네.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가 뭐였더라? 그쵸. 잘 알고 있네요. 네. 그쵸? 그러면 it 미래 시제가 it will take 그게 가져갈 거래죠. 누구한테서 가져갑니까? 나한테서 가져가는 거죠. 네. 그렇죠. 뭐를 가져가요? 뭐 2시간이라고 그랬나 아까? 네. 그러면 2시간을 가져가는 거죠. 뭐 하는 것이 가져갈 거래요? To finish my homework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답했겠죠. It will take me 그게 가져갈 거야 나한테서 뭐를 2시간을 뭐가? To finish my homework 하는 거. 그럼 여기서 무슨 대답 듣고 싶단 말이야? 이 대답 듣고 싶대죠? 네. 그럼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 던질까? How long? 그쵸. How long으로 날아가겠죠. How long? 그 다음에 it will take는? Will it take? 누구한테서? You한테서 뭐? To finish your homewor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ow long will it take you? 얼마나 많은 시간이 너에게서 가져갈 것인가요? How long will it take you? 뭐가요? To finish your homework 하는 거요. 네 숙제 끝내는 것이요. 가주어, 진주어 쓰였는데 의문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넣어도 되겠다. 그냥 you 대신에. For you 해도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 일로 보내고 for me, for me 해도 되니까 it will take 2 hours from me 나에게는 2시간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나한테서 2시간을 뺏어갈 거다 이렇게 해도 되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초이가 가장 맞을 뻔 했는데 이걸 왜 me를 썼습니까? you를 썼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쨌든 또 마이너스 하나 생기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니까 오케이 두개 받아야잖아요 어? 두개 받는거 뭐 더 합산하면 되겠죠 이따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어린 시절 사용했던 책상이다 이번엔 동의부터 할 차례네요
맞는 게 없어. 아, 근접했던 거 많잖아요. 예, 뭐 그 숙제 했으면 맞았을 텐데 뭐. 아, 그건 모르겠다. 그렇죠. 숙제 했으면 딱 보면 안 맞았을 텐데. 너는 내가 어린 시절 작성했던 책상이다. 이 데스크. It is. 잠깐만. 아하. 데스크. To use in my childhood. To use in my childhood. 그 다음에 또, 유형이 생각. 어, 잠깐만. 아, 쌤, 잠깐만요. 뭐지, 응. 뭐지? 아, 잠깐만요.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쌤, 포기해요. 요즘 가고 있나? 또, 유형이 생각은? 뭐였지? 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시고요. 디스. 그 다음에 이번엔 다빈이부터 그러. 다빈이 생각은? This is the desk that I used in my childhood. In childhood. 따소리 생각은? 초이 생각은? 똑같다. 자, 이 문장 한번 볼까? 이것은 어떤 책상이라고? 내가 어린 시절에 사용했던 책상. 오케이, 이거 뭐 쓰라는 장문이야, 이거? 네. 아. 관계대명사 쓰라는 거죠, 이거? 네. 그렇죠, 이거 두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게 그 책상이에요. This is the desk. This is the desk. 그리고 제가 네. 사용했습니다. And I used 무엇을? The desk. 언제? In my childhood. 이렇게 되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이 문장이 내가 나의 어린 시절에 사용했었던 데려니까 이 문장이 뭐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게 목표죠. 네. 그렇죠? 그럼 어차피 합쳐질 거니까 얘는 일단 필요가 없고. 그럼 반복된 거 찾죠? 뭐가 반복됩니까? 예. Use. The desk하고 it이 똑같죠? 네. 그러면 얘가 뭐로 바뀌어? 네. 자, 데스크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 그러면 위치 또는 that. 여기 있으면 안 돼도 어디 가야 돼?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합니다. 이 자리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this를 꾸며, the desk를 꾸며? the desk. the desk를 꾸미죠. 그러니까 the desk에 뒤로 이렇게 살포시 가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여러분들 배웠던 게 이렇게 써먹힌단 말이에요. 관계됩니다. This is the desk that I used in my childhood. 이것은 저 데스크다. 이게 그 책상이야. 이 문장 해석하면 It is desk. 일단 뭐 데스크에 아무것도 없는 게 일단 문제고요. 뭐 예를 들어서 더라도 넣었다 치자. 이것은 어떤 책상이다? 어떤 책상이다? 나의 어린 시절에 사용하기 위한 책상이다. 나의 어린 시절에 사용하기 위한 책상이 도대체 뭔데? 이거는 이것이 사용했다. 뭘 사용했다? 책상을 사용했다. 언제? 나의 어린 시절에. 이것이 뭔진 모르겠는데 이것이 나의 어린 시절에 책상을 사용했답니다. 응? 말도 안 되는. 오케이, 그래서 또 정산해 볼까요? 오케이, 그럼 규현이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저 여덟 개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 대 하나 한 대씩으로 하겠으니까 규현이 두 대. 둘 다 두 대. 실제 좀 가장 똑강한들아.
2개씩이에요 왜? 여기 왜? 여기 왜? 와 그치 동희야 좀 더 노력해갖고 한 개만 더 틀렸으면 세 대만 일 수 있었는데 와 아깝다 한 개만 더 틀렸어 그래서 악마야 악마 자 그래서 리뷰 테스트 예정이니까 그동안 수업했던 것들 잘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뭐야? 저 변신한 악마인데 악마 같아요 악마 있잖아요 오케이 악마 같습니까? 네 난 네가 더 미워 자 문장의 종류에 대한 얘기 뽕이나 하나 더 묶어보자 되게 좋아하네 꼭 줘야 되겠다 오케이 뭐 어쩌구 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풀이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어 뭐냐 어디 갔냐 여기 가서 간 다음에 아 오랜만에 좋아할 줄 알았어 31, 35 올려놨으니까 준비하세요 됐습니까? 31, 35 아 중국 필단이 제일 싫어 됐습니까? 필단도 같이 세트로 내주시는 게 아~ 일단 저거부터 하세요 그래서 얘기 안 해도 하셔야 돼요 다음 수요일까지는 일단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그거 감안하고 볼 거니까 네 이틀 정도 시간 동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1, 35 리더스 뱅크 네 알아들었죠 미연 알아들었지? 집대 안 하는 친구들? 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명령문으로 바꿔쓰세요 네. You do the dishes for your mother Do the dishes for your mother 그러니까 너는 뭐 설거지 한다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라 라고 시키는 문장이 됐죠 You stand up 너는 일어선다인데 일어서세요 라고 시키고 싶으면 Stand up 하면 되겠죠 뭐 일어서시오 그 다음에 you turn off your cell phone 너는 너의 휴대전화 너는 휴대폰을 끈다 라고 했는데 휴대폰 끄시오 라고 시키고 싶으면 turn off your cell phone 이라고 하면 되겠죠 turn off your cell phone your cell phone 한번 길어봤죠 it 그러면 it으로 바꿔서 이 문장 표현은 오 잘하네요 turn off it 하면 안돼요 왜 그래요 이어동사 그렇죠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뭐인 경우에 대명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끼고 다녀야 된다 turn it off 됐습니까 그러니까 turn your cell phone off도 되고 turn off your cell phone도 되지만 그거 꺼 하고 싶으면 turn it off 해야 된다 됐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두 문장의 공통점 이 turn up 아, stand up 하고 turn off your cell phone의 공통점은 둘 다 네? 그러니까 그 동사로 시작. 그렇죠. 동사로 시작하는 무슨 문이다. 명령문이다. 그러니까 뭐뭐 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시키고 있죠. 네. 그다음에 you are nice to your classmate. 너는 반 친구들한테 친절하다는데 너 반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해야지라고 시키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Be nice to your classmate. 오케이 없던 비는 어디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렇죠. 자 명령문의 취지는 뭐로 시작해야 돼? 동사로 시작해야 되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야죠. 그니까, 근데 여기에는, 저, 나이스가 동사가 아니니까, 저, 무슨 씨입니까? 나이스는 무슨 씨? 그렇죠. 형용사죠. 어떤 씨를 무슨 씨 만들어줘야 돼? 동사. 하다 씨 만들어줘야 되죠. 그니까, be가 붙어야 돼. be nice to your classmate. 이렇게, 너의 반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구세요. 친절하게 하세요. 라고 명령하고 싶으면, be nice to your classmate. 이렇게 명령문 만들어줘야 되겠죠. 아 참 규현 아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것만 if만 n으로 하면 다 된 건가? 준비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네 이름을 써라 라고 시키고 싶으면 규현아 어떻게 시키면 어떻게 어떤 문장 만들면 되겠냐 그렇죠 write your name here 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희야 그 뜨거운 오븐 만지지 마라 하고 싶으면 그렇죠 don't touch the hot oven 이번엔 무슨 명령문이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그렇죠 하지 마라 명령문이라고 얘기하죠
부정 명령문. 그 다음에 초이야,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라 하고 싶으면 And be quiet in the library. 여러분들이 뭐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많이 듣던 얘기죠. Be quiet. 네. Okay. 그 다음에 김 Okay. 다솔, 바닥에 쓰레기 버리지 마라 하고 싶으면 Don't throw away the trash on the floor. Don't throw away the trash on the floor. Don't throw. Don't throw away. 원래 throw away죠. 근데 뭐 칸으로 봐선 don't throw the trash on the don't throw away로 하세요. Don't throw away the trash on the floor. Don't throw away the trash on the floor. 'Throw away'가 여러분들 버리다라고 배웠죠? 수고로서 Don't throw away the trash on the floor. 마찬가지 하지 마라 명령문 Don't 뒤에 동사원형 하지 마세요. Don't throw away. 네, 그 다음에 다빈 그게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Don't be afraid of the dog. Don't be afraid of the dog. 오케이.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Don't be afraid of the dog. 그래서 afraid의 뜻이 두려워. 두려워하는 이라는 형용사죠. 두려워하다를 만든 다음, 동사를 만든 다음 그 앞에 don't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다 뭐 질문사항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들, 난이도가 높았던, 뭐, 여기서 뭐 난이도 높다고 할 만한 것들은 형용사 가지고 명령문 만들 때 이렇게 be가 있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보이네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손 좀 씻어라 하고 싶으면 wash your hands 하면 되겠죠. wash your hands. 그 다음에 수업에 늦지 마라 하고 싶으면 don't be like that. 그렇죠. Don't be late for class 하면 되겠죠. Don't be late for. 그래서 be late for라는 수고 익힌 사람들은 수업에 늦지 말아라 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Don't be late for class. 수업에 늦지 말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한 명령문입니다. 제한 명령문은 계속해서 명령문인데 우리 같이 합시다 하면서 뭐 Let's have lunch together. Shall we have lunch together? Why don't we have lunch together? How about having lunch together? 이러면서 대아파트에서 했던 것들이 문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지 말자는 Let's not do 였습니다. 하자는 Let's do. 하지 말자는 Let's not do 였고요. 오케이. 그 situation 상황. You want to play baseball after school. 그래서 너는 뭐 하고 싶답니까? 야구 하고 싶대죠. 저 언제 하고 싶대요? 방과 후에. 그럼 규현아 이런 상황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네, 당연하죠. Let's play baseball. Let's play baseball. Good. Yes. 그렇죠. 내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after school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Let's play baseball. 우리 야구하자. After school. 학교 끝난 다음에. 좀 이따가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배틀 붙으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ant to listen to rock music. 너는 락 음악을 듣고 싶대. 그러면 답이나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Let's listen to rock music. 이라고 얘기할 것 같다. 채점도 하고 같은 표현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솔, you don't want to make model airplanes 한 상황이야. 너는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러면 뭐라고 제안하는 명령문 쓰겠어요? Let's not make. 우리 만들지 말자. Let's not make model airplanes. 할 것 같다? Okay. Airplanes. 할 것 같다. 같은 표현 만들 틀린지. 계속해서 초이야, you want to watch a magic show tomorrow. 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Let's watch a magic show tomorrow. 라고 얘기할 것 같다. Magic show.
동희야, you don't want to eat fast food for lunch. 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Let's not eat fast food for lunch. Let's not eat fast food for lunch. 라고 얘기할 것 같다. For lunch. Okay. 그래서 같은 표현 각각 뭐가 있을까? 이거 해보면 되겠고요. 일단 채점, 규현 채점해주세요. 다 맞았다. 잠만요. 그쵸? 네? 아니. 뭐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봐. 아니 속았어요.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봐. 아니, 속았습니까? 다 맞았죠. Let's play baseball after school. Let's listen to rock music. Let's not make model airplanes. Let's watch a magic show tomorrow. Let's not eat fast food for lunch. Okay, 그래서 초이야, Let's play baseball after school 라고 같은 표현 뭐가 가능할까? 말 안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렇죠? 다빈, 같은 표현 뭐가 가능할까? 하나요? 뭐 아무거나 하나만. How about playing baseball after school? How about playing baseball after school? 그렇죠. 그 표현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네. 다음에 Let's listen to rock music. 초이야, 그럼 같은 표현 Let's listen to rock music 같은 표현 뭐가 가능할까? 아까 전에 Let's play baseball after school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How about playing baseball after school? 그렇죠. How about playing baseball after school? 그렇죠. 그러면 Let's listen to rock music하고 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겠어, 조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오케이. 동희,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 2번이요? 어. Why don't you listen to rock music? Why don't you? 일로 와. 아, 때. 잠깐만요. 아니야. 아, 제가 3번으로. 저 3번 할래. 시끄럽고요. 2번. Let's listen to rock music. 같은 표현 뭐? How about listen to rock music? 일로 와. 아, 왜요. 어? 아. 어? 어? 그 아까 전에, 어? 너 뭐 해서 틀렸냐 하면은. 저 ING에서 틀렸어요. 이렇게. 한참 걸리는데. 한참 걸리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올래나? 기억되게 쓸래나? 안 됐어. 어, 배속이. 어? 죽을래? 아니요, 하고 싶어. 그래서 뭐, 같은 표현 뭐? 2번 같은 표현. How about listening to rock music? How about listening to rock music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김다솔, Let's not make model airplanes. 같은 표현은 뭐가 있을까? 나도 넣어야 돼요. 다 해야죠. Shall we not make model airplanes? 그렇죠, shall we not make. 오케이, 근데 그거보다는 shan't we가 낫겠죠, shan't we? Shan't we? Shan't we는 본 적 없죠. 네. Shall not을 줄이면 shan't가 됩니다. 맞아요. Shall not을 줄이면 뭐가 된다? 쉔트라는 게 나와요. Shan't we make model airplanes? 아. How about을 써서 똑같은 표현은 How about not making model airplanes? 되겠죠? How about not making model airplan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규현아 Let's watch a magic show tomorrow 같은 표현 뭐가 있을까? 다른 거 해야 돼요. 뭐 아무거나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면 돼. 같은 표현. 아이고 이거 watching a magic show tomorrow. 오케이 지금 뭘 모르고 있죠. 아, 내가 바뀌었어. 자, why 두 개 아닌가? 자, 간단하게 고대여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제일 먼저 만나본 건 Why don't we go
됐습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네. 뭐 이거를 뭐 마침표로 하고 싶어 마침표로 끝내고 싶으면 뭐 하면 돼? 네. Let's go there. 우리 거기 가자. 이래도 되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 거기 갈래? 이래도 되죠? 우리 거기 갈래? Shall we go there? Shall we go there? 이래도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거기 가는 거 어떻겠니? How about going there? 또는 what about going there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이 표현들 우리가 전에 수업할 때 같이 합시다 이것도 배웠고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것도 배웠어. 뭐 거기 가거라 이렇게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는 go there, you should go there. 그 다음에 why don't you go there, how about going there, what about going there 이렇게 했었죠. 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논 거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 행동은 이거야. 할 행동. 그럼 why don't we, why don't we의 영어스러운 뜻은 왜 우리는 하지 않는 걸까 이런 뜻이고요. 거기에 동사 원형 와서 go there 하는 걸 왜 하지 않는 걸까. let 뒤에 동사 원형, shall we 뒤에 동사 원형, how about 뒤엔 ing야. 그럼 이거 했어. 에이? 네. 그러면 다시 Let's make a magic show tomorrow 같은 표현은 뭐가 있을까? 자, Let's watch a magic show tomorrow 해서 아까 전에 go there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 go there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거야? Watch a magic show tomorrow 거지. 그러면 이 같은 표현 뭐가 있겠어? Why don't we Watch your magic show tomorrow 또는 Let's watch your magic show tomorrow 또는 Shall we watch your magic show tomorrow? 또 How about watching a magic show tomorrow? 이렇게 해도 되겠죠. 보는 것 어때? 에? 꾸덕꾸덕 했어. 오케이. 너 이거 다시 보여드려요? 됐습니까? 오케이,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다양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Let's go there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안 명령문이라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초야 11시 만나자 하고 싶으면 Let's meet at 11 o'clock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규현아 우산 좀 펼치자 하고 싶으면 Let's open the umbrella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희야 여기서 수영하지 말자 하고 싶으면 Let's not swim here Let's not swim here 하면 될 것 같고 다빈아 현장 학습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하고 싶으면 Let's talk about the field trip. Let's talk about the field trip. 오케이, 다솔 사탕이 너무 사탕 너무 많이 사지 말자 하고 싶으면 Let's not buy too many candies. Let's not buy too many candies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초이야 저녁 식사 후에 컴퓨터 게임 하자 하고 싶으면 Let's play computer games after dinner. 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동희야, 채점? 틀린 거 없다. 그러면, 규현아, Let's meet at 11 o'clock. 같은 표현. 뭐뭐의 뜻이 뭐뭐는 어때 이런 뜻이지. 뭐뭐는 어때. 그러면 11시에 만나다 어때 그래. 11시에 만나는 것 어때 이래. 그럼 how about으로 계속 다시 해봐. How about 11 o'clock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Okay, let's open the umbrella.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자. 우리 같이 하자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Let's decorate a Christmas tree. 그렇죠. Let's decorate a Christmas tree. 하면 되겠죠. Let's decorate. 무엇을? A Christmas tree. Christmas. Let's make a Christmas tree. Christmas 할 때 C는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구유명사이기 때문에. Let's decorate a Christmas tree. 그 다음에 규현아, 오늘 밤에는 외식하지 말자라고 제안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될까? 네. Let's not eat out tonight.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깜짝 놀라는 문장, 감탄문. 뭐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로 할 수도 있고, how로 시작할 수도 있다. 뭐를 뺀 부분에 주어와 동사. 를 뺀 부분에 뭐가 있을 때는 명사가 있을 때는 what으로 시작하고 주어를 주어와 동사를 뺀 부분에 명사가 없으면 how으로 시작한데 이 명사가 셀 수 있는데 한 개면 여기다가 어를 써줘야 돼 또 그래서 네. 뭐 what a 혁명주동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what a 혁명주동 그러니까 단어의 순서가 what a 혁명주동이다 화도 혁명주동이다. 하우 형주동이다. 저 사파랑 하늘을 적어서 하우 형주동이다. 와라 혁명주동이다. 그렇습니까? 하우 형주동이고 와라 혁명주동이다. 아 쌤 그 그거까지 나온다. 형용사 영어, 명사 영어 그 상태에서 그 N 뭐지? 뭐 그래 나올 수도 있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동의부터 시작해보자. How high the mountain, mountain is. How high the mountain is 일 것 같다. 계속해서, 초이야. What nice friends they are 일 것 같다. 그 다음에 3번, 규현아. Peacefully. Sleeps. Oh, peacefully she sleeps. 일 것 같다. Okay, 다빈. What a wonderful garden this is. What a wonderful garden this is. 일 것 같다. 다섯 채점. 다 맞아요. 다 맞았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를 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Okay, 이번 문장의 주어 동사는 the mountain i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문장은 they are. 3번은 sleep. 그 다음에 4번은 this is. 됐습니까? 그걸 빼고 나서 명사가 나타나면 하늘색 형광펜 칠하겠습니다. 1번은 없죠. 여긴 friends 있고 얘는 garden 있죠. 그러니까 여기 what이고 그래서 여기 what이죠. 됐습니까? Okay, how high it is죠. The mountain is는 안만 길어봤자 it is죠. How high it is. 그거 정말 높구나. 그 산은 정말 높구나.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구나. 정말 멋진 친구들이구나. 누구는? 그들은. 그럼 3번에 peacefully의 뜻이 뭐니까? 평화롭게. 그러면 정말 평화롭게 그녀가 자는구나. 4번은 정말 뭐구나?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구나. 이것은. 그럼 평서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번 문장 평서문으로 바꾸면 초이야 어떻게 될까? 깜짝 놀라지 않은 문장을 바꾸면 It is high the mountain. 이승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 오케이 2번 다은이한테 다솔. They are nice friends. They are nice friends. 뭐만 없어졌어요? What만 없어졌죠? 네. 오케이 3번 규현 어떻게 고치면 될까? 경성 She sleeps. Peacefully. She sleeps peacefully. 하면 되겠죠? 4번. 다빈,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is is a wonderful garden. This is a wonderful garden. 그러면 초이 다시 1번 평소문으로 바꾸면?
자, 2번 한번 봐봐. 2번 평소문도 할 때 어떻게 됐다? They are nice friends. 이렇게 됐죠? 그쵸? 그럼 3번은 She sleeps peacefully 됐죠? 그 다음에 4번은 This is a wonderful garden 됐어. 그럼 1번은 평소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오케이. 더가 누구 때문에 나타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됐다? The mountain is high. 그렇죠. The mountain is high 였죠. High 때문에 놀랐으니까 How high the mountain is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감탄문을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오케이. 그래서 1번 동의? How delicious it is. How delicious it is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초이 But a long bridge it is. 답인 How difficult the exam was. How difficult the exam was. 오케이. 그 다음에 규현 What big eyes you have 이거 같고 다솔 How beautifully she dances How beautifully she dances 이거 같고 그 다음에 어 동희 What a honest boy it is What a 잠깐만 What on What an honest boy he is 이거 같고 오케이 okay, 그래서 답인 채점 오케이 6번 아주 잘했죠 6번 여기에 어가 왜 갑자기 언으로 바뀌었어 그렇죠 이거 발음이 honest죠 honest 이 때문에 얘는 on이 돼야 됩니다 What an honest boy he is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왼쪽 문장을 손으로 이렇게 가려보세요 왼쪽 문장 손으로 가리고 평소문으로 바꾸는 연습해보세요 1번 문장 첫 번째 거는 뭐예요? It is delicious 그렇죠 It is delicious고 얘도 왼쪽 문장 바꾸면 It is a long bridge 그것도 the exam was difficult, you have big eyes, she dances beautifully, he is an honest boy. 이렇게 되는 거죠. 평소문하고 감탄문 바꿀 때. 자, 그렇다면 얘들도 주어 동사를 쭉 찾아보면 1번은 it이고, 2번도 it이고, 3번은 the exam was고, 4번은 you have, she dances, He is 이렇게 되고 명사가 있는 경우에 하늘색으로 칠하면 얘는 브릿지가 있죠 그 다음에 eyes가 있고 boy가 있고 그러니까 얘는 what이 나온 거고 얘도 what이 나온 거고 얘도 what이 나온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감탄문에서 how로 시작할 것인가 what으로 시작할 것인가 주어 동사 부분 찾기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오케이 이 코끼리들은 정말 크구나 라는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그들은 정말 큰 코끼리들이구나 도 해보라 했어요 총 네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1번 이 코끼리는 정말 크구나 김다솔 What large is the elephant's ears? What large Elephant these are. Okay.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아, 수상해요. 다시 할게요. 여기 what, how가 있는데 도대체 what을 왜 씁니까? 엘리파츠가 뒤에 있어서. Okay. 다시. How large is it? 계속 틀리고 있죠. 지금 뭔가 모르고 있죠. 딱밤 준비하시고요. 두번 연속 틀렸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규현 2번. 이것은 정말 멋진 드레스구나. 그다음 뭐? 나이스 디스 드레스 is. What a nice this dress i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의. 이 드레스는 정말 멋지구나. This, how wonderful, how nice this, how nice this dress is. How nice this dress is 같고. 그 다음 초이야, 그들은 정말 큰 코끼리들이구나. They are really big elephant 일 것 같다. 좀 난리가 났죠 지금. 뭐 세 개 다 틀렸죠. 잠깐만. 네? 세 개 다 틀린 건 아니구나. 하나 틀렸죠 지금. 네. 아니 참 하나 맞고 두 개 틀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코끼리는 정말 크구나. 답의 생각은? How elephant large these are.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 틀렸죠. 오케이. 자, 이 코끼리는 정말 크다를 먼저 만드세요. 어? 이 코끼리들은 정말 크다. 이 코끼리 정말 크다가 뭐야? These elephants are. These elephants are large. 그럼 여기서 감탄문 만들어요. 주어 동사는 빼고 움직여야죠. 네. 그러면 뭐가 이동하겠어? These elephants are. 아, these elephants are가 이동합니까? Large가 이동하죠, large가. 아, 네. 그러면 large가 감탄하면, 감탄하려고 가면, 이거 명사, 감탄하는 이유 속에, 내가 감탄하는 이 동그라미 안에 명사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뭐로 시작할래? How large. 그 다음 뭐? These elephants are. 하면 되죠? 네. 여기 elephants 도대체 왜 있어? 정말 크군. How large? 정말 크군. How large? 누가? These elephants are. 오케이. 이거 할 때 선생님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How로 시작하고 어순도 지금 엉망진창이고요. How large these elephants are. 근데 그 옆에 뭐 시켰냐면 내가 그들은 정말 큰 코끼리들이구나도 해보라 했어. 네. 그러면 그들은 정말 큰 코끼리들이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여기 다 있네. 네. 그들은 정말 큰 코끼리들이다. 빅 대신에 라지만 쓰면 되겠네. 이 평소문인 거죠. They are really large elephants죠. 네. 그럼 이번엔 주어 동사 빼고 깜짝 놀라서 이동할 부분이 어딨어? Really large elephant가 이동할 게죠. 네. Really는 없어지죠. 네. 뭐 뭐로 시작하면 돼 이제. Wow. 그래서 완성된 감탄문은 뭐? Wow. What large elephants they are 하고 문표하면 되겠죠. What large elephants they are. 정말 큰 코끼리들이군 걔들은. 이거 왜 시켰는지 알겠습니까? 네. 진짜? 네. 시험 처음 알겠지. How large they are도 지금 how large 뭐야 이 문제에 있는 걸 풀이하면 how large they are인데 이 they 속에 들어있던 elephant를 꺼내서 쓰니까 what large elephant they are. elephant라는 명사 때문에 논란이니까 what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these elephants are 앞만 길어봤자 they are 해놓고 남아있는 게 large밖에 없으니까 이번에는 명사가 없으니까 how로 시작한단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정말 멋진 드레스이다. 네.
부터 만들어 보세요. 이것은 정말 멋진 드레스이다. This is a nice dress. This is a nice dress. 그러면 주어 동사 빼고 이동할 부분은 어디 있고? dress가 이동할 거고. 그럼 얘가 감탄하려고 가면 여기에 dress가 있으니까 완성된 문장은 어떻게 돼? What a nice dress this is. What a nice dress this is. 워더 나이스 디스 드레스 이즈가 아니고요. 워더 나이스 드레스 디스 이즈. 주어 동사 부분 빼고 명사인 드레스가 있기 때문에 워더 나이스 드레스 디스 이즈. 그 다음에 이 드레스는 정말 멋지다 부터 만들어 보세요. 이 드레스 정말 멋지다. This dress is nice. Very nice. Really nice. This dress is nice. 그러면 주어 동사 여기 있고 빼고 nice 때문에 깜짝 놀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 How nice dress is 되겠죠. How nice it is. This dress 한번 길어봤자 이시니까 how nice it is 하는 거하고 똑같죠. How nice this dress is. 됐습니까? 네. 진짜 알겠어? 네. 알겠다. 그랬다. 오케이. 그 다음 브라이언은 정말 게으른 소년이다. 브라이언 is a lazy boy. 됐습니다. 그럼 주어 동사 어딨어? 브라이언 is가 주어 동사고 그러면 이동할 부분은 a lazy boy. 뭐 있어 없어? 있죠. boy 있죠. 그러면 완성된 문장은 What a lazy boy Brian is가 답이겠죠. What a lazy boy Brian is. 정말 게으른 녀석이군 Brian은 하고 물음표가 아니고 참 느낌표 꼭 하시고 What a lazy boy he is.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두 개 하기. 주디는 정말 빨리 달리는구나. 주디는 정말 빨리 달린다. 주디는 빨리 달린다. 주디는 빨리 달린다부터 만들면 주디 runs fast. 그렇죠. 주디가 뭐 한다? runs 한다. 어떻게? fast 하게. 뭐 really fast, very fast 이런 말 여기다 넣을 수 있죠 지금은. 네. 뭐가 아니기 때문에 감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감탄문 많을 때 얘들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주어 동사 빼고 이동할 수 있는 건 뭐? Fast. fast. 그러면 fast에 뭐 없으니까 완성된 문장은 뭐? How fast Judy runs. How fast Judy runs. 정말 빠르게 주디가 달리는군요. How fast she runs. 그 다음에 주디는 정말 빠른 러너이구나. 주디는 정말 빠른 러너이다부터 하면 Judy is a fast runner. 그럼 주어 동사는 뭐 있고 Judy is도 있고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 건 a fast runner인데 runner가 있으니까 완성된 문장은 뭐? What a fast runner Judy is. 이렇게 되겠죠. What a fast runner Judy is. Judy는 정말 빠른 Judy가 빠르죠. Judy가 빠르죠. What a fast runner Judy is. 됐습니까? 네. 예, 선생님 재미없어요 이런 표정으로 규현이 쳐다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부가의 문문 부터 합니다. 됐습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 응? 선택이 문문 아 잠깐 아, 선생님 잘못했구나. 아, 예 그래요. 참, 얘 가고 참 66하고 68 67 선택의 문문 골라 골라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뭐야? 웨스라 했을까? 아 그거 아 예 네. 아, 네. 피쉬하고 디얼죠. 네. 양사슴 물고기 웨스라 그랬죠? 그 당사 복수형 똑같아요. 그렇죠. 그걸 쉽게 얘기해서 단복수형이 같은 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Is that a goat? Is that a sheep? 한 문장 하면 Is that a goat or a sheep? 되겠죠. Is there a goat or a sheep? 됐습니까? 저거 염소니 양이니 이러고 있죠. 오케이. 만약에 염소면 뭐라고 하면 돼? 염소면 yes, it is 하면 되죠. 염소가 아니라면
No, it isn't. 아니에요. 그럼 되죠? 아니에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안 됩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왜 낚으세요? 왜 낚이세요? 안 낚였어요. 어? 왜 낚이십니까? 고트가 맞다면 뭐라 그래? That is a goat. It is a goat. 하겠죠? Is that a goat or a sheep? It is a goat. Sheep이라면 it is a sheep. 그래서 yes, no로 대답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Can Sally ride a bike? Can Sally ride a horse?를 한 문장으로 바꾸면 Can Sally ride a bike or a horse? Ride a bike or a horse. 만약에 horse를 탈 수 있다면 Sally rides a horse. She can ride a horse. She can ride a horse. 그녀는 승마를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Do you go to school by bus or do you go to school on foot? 한 번 더 하면 Do you go to school by bus or by bus or on foot? Do you go to school by bus or on foot? 만약에 버스로 간다면 I go to school by bus. 하겠죠. 걸어서 간다면 I go to school on foot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는 피아노 연주했니? 아니면 바이올린 연주했니? 하면 Did you play the piano or the violin? 하면 되겠죠. Did you play the piano or the violin? Or the violin. 만약에 피아노 연주했다면 I played the piano 하면 되겠죠. 피아노 이런 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삼촌은 키가 크니 작니 했더니 우리 삼촌 키 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솔 Does your uncle tall or short? My uncle is tall. Tall or short? 그랬더니 My uncle is tal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초이 Did you order spaghetti or pizza? 그랬더니 I ordered spaghetti. 그 다음에 다빈 너는 고기가 생선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니? Which do you like better, meat or fish? Which do you like better, meat or fish? 그랬더니 I like fish better. I like fish better. 했다. 그래서 동희 채점. 1번 틀렸어. 1번 더즈가 아니라 이즈. 왜? 소리 그거 소리 형 소리 동사가 아니라 형. 여기에 이 더즈가 도대체 왜 있습니까? 네. Is he tall or short죠? 네. He is tall. 그는 키가 크다. 됐습니까? Does your uncle tall은 처음 봤네요. 됐습니까? Is he tall or short? He is tall. Did you order spaghetti or pizza? I ordered spaghetti. Which do you like better? Meat or fish? I like fish better. 난 생선이 더 좋아. 그 다음에 규현아, 너는 어느 것이 더 좋니? 장빈이, 해바라기니 하고 싶으면? 네? 이거. 숙제를 안 했다. 했어. 아, 왜? 왜? Which do you like more, rose or sunflower? Which do you like more, rose or sunflower? Okay, 내가 이거 왜 하라고 한 것 같아? 머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Which? Flower do you like better? 뭐 해야 되지만 better a rose or a sunflower 이러면 되겠죠. Which flower do you like better? A rose or a sunflower? 에? 네. 그래서 which flower가 이렇게 뭘 이룰 때도 있다. 그 머리를 이룰 때도 있다 라는 것을 알아주십사. 왜 이렇게 춥진 않아? 추워요. 여기 선생님 이거 안 따뜻해요. 선생님 이거 안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네. 먼지가 없어져서 저 따뜻합니다. 따뜻한데? 따뜻하다고요. 아니 원래 이렇게 안 이랬어요. 제가 옆에 있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데. 네 아니면 쟤였어요. 아 쟤였어요? 고장 났어 근데. 네? 아! 뭐만
제일 피해. 아. 생각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가방은 너의 것이니 아니면 그녀의 것이니? 하고 싶으면 추구신 분? 네? 저요? 네? Which the bag or Which the bag? 아 잠깐만 위치 아니야 아니에요 응? Which bag? Which bag? 아 잠깐만 어? 아 이제 어? 내가 한거 맞구나 Is the bag or your Is the bag 뭐? Yours or hers? Yours or hers? Is the bag yours or hers? 이렇게? 네. 확실해? 네. Confirm? 네. Is the bag yours or hers? 확실하단 말이지? 아, 확실합니다. 오케이. 그럼 규현, 너는 주스와 우유 중에 어느 것을 원하니? 네, 찬바람 나오세요? 따뜻해질 건데요? 되게 길어요. 최근에 날씨가 아까 왜 끄라 그랬어 그래? 뭐라고? Do you want juice or milk? 요렇게? 확실해? 확실하다 그랬지? 그래서 초이 채점? 더를 디스로 바꾸라? Is this bag yours or hers? 이렇게? 오케이 또 이번은 주 앞에 위치를 Which do you want juice or milk? 이렇게 네. 또 다빈이 생각은? 네? 다빈이 생각은? 네? 아 저의 대단한 거요? 일단 버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Is this bag yours or hers? 또는 Is the bag yours or hers? 그 다음에 Which do you want juice or milk? 와 Do you want juice or milk? 초이랑 갔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디서 팔아먹었어? 하늘이요 어? 어? Which do you want 해야지 어느 것을 너는 원하니? Which do you want? 그 다음에 A or B Juice or milk? Which do you want? Juice or milk? 그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이 가방이라고 했으니까 더 보다는 this가 있는 게 좋겠죠. Is this bag yours or hers? 됐습니까? 오케이 남학생들 왜 이렇게 뭐 틀리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어? 덤벙이들만 모아놨나? 어? 그 다음 계속해서 68 부적은 부적은 그래서 티나는 키큰 소녀는 알지 못하니? 됐네요.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알아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규현 1번 무슨 Doesn't Tina know the tall boy? 그랬더니? Yes, she does. 여기 he, she. 아무거나 해! He. H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빈 베이커 선생님이 너한테 화내지 않았니? 그랬더니 화 안 냈어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뭐? 아 isn't Mr. Baker angry at you? Isn't Mr. Baker angry at you? 그랬더니 No he isn't No he isn't No
오케이. 잠시만요. 응? 뭐 어떻게 하라고? 아, isn't it wasn't it? 이거? 밑에도. 오, 이거 wasn't it 괜찮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그 시를 이해할 수 없니? 아니, 이해할 수 없어. 추이. 괜찮아요. Can you understand this poem? 했더니? Can't you understand this poem? 했더니? Yes, I can. Yes, I can. 인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채점. 채점 안 하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 할 때? 아, 맞았어요. 아니요, 그거. 제가 틀렸고. 오케이, 티나는 여자겠죠? 네.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예, 티나 여자 이름이야. 남자 이름 아니에요. 미안. 맞습니까? 오케이, 티나는 앞만 봐도 여자 이름 같아요. 됐습니까? Doesn't Tina know the tall bay? 뭐, 알지 못하니 했죠. 아니까. Yes, she does. Does는 뭐 대신었어요? Yes, she knows him. 대신왔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wasn't 과거에 대해서 묻는 거죠. Wasn't Mr. Baker angry at you? 했더니 No, he wasn't angry at me. 나한테 화내지 않았어. 그 다음에 이거 can't you understand this poem? 이해할 수가 없니? 그랬더니 아니 이해할 수 있는데 yes I can understand it.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라서 우리말 해석은 아니지만 yes라고 해석되고 반대로 우리말 해석은 그래 화내지 않았어 이랬지만 no가 올바를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yes, no 결정하기 전에 뭐부터 결정해라? not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부터 결정해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그럼 대화를 완성시켜주면 되겠죠? 김다솔? Aren't your parents at home? Yes, they're at the office. Yes. They are at the office. 잠깐만. 이렇게? Yes. Yes. They. Yes, they are. Yes, they are. Yes, they are. They are at the office. 다음에 계속해서 초이, don't you? Yes, I do. My favorite food is Italian food. 계속해서 다빈, isn't? Isn't your uncle a firefighter? Yes, he. Oh. No, he isn't. He is a police officer. Yes, he is. Yes, he is. Yes, he is. He's a policeman. 계속해서 규현, didn't. Smith. Coffee. 어. 그랬더니 잠깐만 어떻게 할게. 그랬더니 오 shit.
대답이 뭐 한 세오라 네오라네. 그랬더니 Yes, she did. She ordered lemonade. 계속해서 초이 isn't it isn't it James' birthday today? 그랬더니 Yes, it is. Today is his birthday. 어? 뭐? No, she didn't. No, she didn't. 야? No, she didn't. 자, 오케이. 그래서 초이야, 채점. Aren't your parents at home? Yes, they are. They are at the office. 일본에 No, they aren't. 다 또 있나? 3번에 No, he isn't. 다 또 있나?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Aren't your parents at home? 뭐라 그런 거야?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니. 그렇죠. 뭐에 부모님은 집에 안 계시니?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 그런 다음에 they are at the office 하고 있죠. they에 대한 얘기. 그들은 집에 아 그들은 my parents고 my parents are at the office의 뜻은 뭐예요? 직장이다. 그들은 직장. 네. 그들은 사무실에 있다, 직장에 있다, 일터에 있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에 있다 그랬을까, 없다 그랬을까?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 안 계십니다 이랬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란다? No, they aren't. 안 계시니? 예, 안 계세요. 사무실에 계시는데요. 예, 안 계세요. No, they aren't라니까요. 예? 그 다음에 Don't you like Italian food? 뭐라 한 거야? 너 이태리 음식 좋아하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요 좋아해. 좋아하는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이태리 음식이에요. 됐습니까? 네. 이태리? 그럼 이 두가 뭐 대신 왔어요? 두, yes I do 할 때 두는? Yes, I like Italian food. 그렇죠. Yes I like Italian food 대신 yes I do 왔고요. 그 다음에 Isn't your uncle a firefighter? 너의 삼촌은 소방관 아니니? 그랬더니 여기에 경찰관이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니네 삼촌 경찰관 아니 뭐야 소방관 아니니 그랬더니 예 아니에요 이랬겠죠. 네. 그러니까 no he isn't겠죠. 네. 예 소방관 맞아요 경찰관입니다 이럽니까? 아니죠. 예 아닙니다. No he isn't a firefighter. He's a policeman. 그 경찰관입니다. 그 다음 didn't Mr. Smith order a cup of coffee? 저 스미스 씨는 스미스 양은 뭐 했습니까? 커피 한 잔 주문했었나요? 그러면 예, 아, 주문 안 했나요? 참 주문 안 했나요? 그때 예, 주문 안 하고요. 뭐 주문했어요? 레모네이드 주문했어요. 네, 주문 안 하고 레모네이드 주문했는데요. 커피 주문 안 하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sn't it James' birthday today? 오늘 제임스의 생일 아니니? 그랬더니 어 맞아 오늘은 그의 생일이야. yes it is. 아니니 어, 오늘은 생 뭐야 제임스의 생일 아니니? 아니 맞는데 오늘은 그의 생일이야. 됐습니까? 부정의문에서 yes no 조심하라고 했죠. 그 다음 너희들은 배고프지 않니는 뭐예요? Aren't you hungry? Aren't you hungry? 오, 다빈 여기서 배고프지 않다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No, we. 배고프다. 네, no, we. 배고프지 않다면 No, we aren't. We know we aren't죠. 됐습니까? 배고프지 않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hungry를 또 써야 되는데 배고프지 않으면 not hungry 만들어야 되니까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그랬더니 예? 배 안 고픈데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토니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규현아 뭐라고 부르면 될까?
Soccer? 라고 물었더니 응 안 좋아해. 토니 축구 너 안 좋아하냐? 응 안 좋아해. Don't Tony like that. No doesn't. 토니 남자야 여자야? No he doesn't like soccer 하면 되겠죠. No he doesn't. 아니 그는 좋아하지 않아. 그래 그는 안 좋아해. 됐습니까? 네. 저 왜 한 번도 안 시켰어요? 예? 아 너 안 시켰어 내가? 한 번만 시켰는데요. 진짜? 나 부가 입문 이어서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안 되네. 아싸. 네, 해당 부분 워크북 풀어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많이 틀린 게 뭐였더라? 부가의 아예 부정 입문을. 부정 입문이라고 또. 몰라요. 감탄문. 아, 행복했다. 지금 새로 산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아, 히터 바꾼 거예요, 위치를? 솔직히 이러면 내가 어렵잖아 이거.